우선 이 이름만 보면 한약 한 첩 지어서 나와야 할 것 같지만 한약 제조는 모른다. 간판에도 써 있어요. 커피탱 약방은요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갈아서 내려주고 필터 커피를 판매합니다. 카운터에서 커피 주문을 하면요 바로 옆에 바리스타분이 본인이 주문한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운이 좋으면 구석에서 통돌이를 돌리며 직접 로스팅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야, 저 직접 로스팅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퍼포먼스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1층에 자리를 잡는다고 하세요. 또 우리 여기고가 이번 주제를 위해서 우리나라 1호 연애 코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명길 코치님께 직접 소개팅 노하우를 전수받았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소개팅 팁이 하나 있어요. 인테리어 소품이든 창문이든 시선을 돌릴 것이 있다면 숨통이 트인다. 아... 민무늬 벽을 등지고 앉지 말라. 그렇네, 그렇네. 그렇네. 이곳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정말 엄청난 시선을 뺏는 저 자기장. 자기 대단하다. 저기가 포토스팟이에요. 엄청 화려하지 않습니까, 저게? 저 자기가 또 우리나라와 네. 대단합니다. 네. 저게 진짜 포토 핫스팟일 수 있겠네요. 네. 이곳에서 필터 커피를 주문하게 되면 산미가 강한 것과 약한 거, 그 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커피 맛을 말해주면 바리스타 분께서 딱 맞는 원두를 추천해 주시니까 소개팅 할 때 상대방 분의 입맛 모두 이렇게 고려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크레마 없이 바지감 가볍게 아로마는 옅게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레스를 먹어요. 여기서 커피를 샀으니까 우리가 이제 디저트를 사러 가야겠죠? 네. 마주보고선 땡민당은 커피땡 약방과 같이 개화기 컨셉으로 꾸며져 있고요. 땡민당에서 꼭 먹어야 하는 디저트 추천해드리자면요. 눈으로 빨간 색감을 맛보고 입으로 새콤함을 맛보는 무스 오미자. 아, 3미자 아니죠? 6미자 아니죠? 5미자! 이게 제일 눈에 띄잖아요, 기본적으로.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고. 이게 투명하게 코팅돼가지고 보기만 해도 굉장히 이쁜데. 아, 저 오미자 진짜 좋아하는데. 또 살짝 새콤해가지고 여성분들이 네.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먹기 아깝다. 이게 오미자가 원래 신맛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신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오렌지 즙을 넣은 크림을 넣으셨다고 해요. 아. 상큼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답니다.